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2022년 올해 많은 동영상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파트별로 이제 주제별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그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발효 사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러니까 소한테 발효 사료 이제 건강한 발효 사료죠. 건강한 사료를 먹이고 돼지한테 건강한 발효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닭한테 건강한 발효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발효 사료를 먹은 이제 그 고기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들을 사람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한 이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주제의 동영상들을 한 100개 이상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오픈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그걸 100개를 그것만 계속 그럼 이야기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험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돼지를 이제 먼저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돼지한테 이제 발효 사료를 이제 먹이는 거죠. 그리고 돼지들이 이제 변하는 거 이제 뭐 변하는 게뭐 이제 발효 사료 먹었대 가지고 돼지가 뭐 덩치가 두 배로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단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돼지 똥. 네, 돼지 똥 1g만 있으면 그 돼지 장내 어떤 미생물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전부 요즘은 이제 다 검사해 가지고 판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간격으로 돼지 똥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보통 출하할 때 150일 정도 만에 이제 그 새끼 돼지가 150일 정도 키워서 이제 이렇게 그저그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 이제 보통 그렇게 될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돼지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 야무지고 실한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장에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돼지가 아무래도 건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돼지를 이제 그 검사할 때 이제 도축하고 난 뒤에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뭐 콜레스테롤이 얼만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이제 건강한 돼지인지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항생물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항생제 뭐 마이싱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걸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생물질들이 이제 거기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시중에 이제 그저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살수 있는 그 고기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제 저도 이거 전문 그건 아니지만 이제 쭉그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유통 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150일 동안 키울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건강한 음식들, 발효 음식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쭉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한번 실험하는데 벌써 5개월,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번 실험하면 1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과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장독이죠. 예,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저 동굴 같은 안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장독을 묻어놓은 거죠. 그이 안에는 매실 액기스, 그러니까 매실 효소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어느 분이 이제 자기 농장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한 10년도 넘었죠. 그래서 초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봤는데, 아, 이 안에 보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할거 없이 온도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제 땅을 딱 파가지고 하니까 온도 변화가 더 없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효소, 흔히 말하는 효소, 그 다음에 이제 술, 뭐 발효술, 뭐 정유주 이제 이런 거 저장할 때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가 이제 누구 건거 하니 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얼굴 보면 강기갑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이분 이제 농장에서 가가지고 요 옆에는 이제 황세남 박사죠. 예, 황세남 박사가 이제 직접 저도 이 갔습니다. 근데 사진 찍는다고 제 얼굴은 지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기갑 의원께서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발효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 안에 걸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한 먹기라는 거는 그걸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이 사실은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저 열성적으로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정직하게
만들어야지 건강한 먹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건강한 먹거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조금 이제 뜬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매식 엑기스를 이제 한번 먹어봤었습니다.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뭐 맛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르다는 걸 이제 제가 느꼈죠. 여기 지금 이제 그 비닐을 이제 입히는데 공기를 차단하는 거죠.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하는데 이제 요기에서 이제 조금 그랬던 거는 비닐류도 비닐류지만 이제 요쪽으로 이제 온도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비닐도 꼭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 같은 거 이제 옛날 두꺼운 전 이런 걸 이제 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놨었으면 이제 온도도 좀더 따뜻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어머님을 이제 처음 만났었어요. 예, 그전에는 뭐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뭐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만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천시에서 그때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이제 그 가가지고 어머님 만나고 이제 인사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는 좀 얼굴이 좀 빨갛죠. 예, 술이 한잔된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뭐 그간 이제 옛날 거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이 사진이 여기 있네요. 네,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분께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소한테 건강한 발효 음식을 먹이자. 그러면 그 소가 건강할 거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소를 뭐 이제 뭐 50년, 100년 이제 만수무강하게 키울 수는 없죠. 일정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를 도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안타깝지만 이제 소고기를 먹지만 그 소가 이제 그 사는 동안 이제 지내는 동안은 건강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어좀 이런 그 도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그리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TV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돼지 사육장 이런 걸 이제 보는데 그냥 막 별로 이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볼 때, 저 돼지가 이렇게 행복할까? 돼지의 행복을 우리가 빌어줄, 그까지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돼지들이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해야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게 되더라도, 그 고기가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닭을 키우는 이제 양계장 이제 영상을 이제 TV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좁아요. 이제 그게 좁고 이제 이런 걸볼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땅이 작다 보니까 뭐 닭을 산에 반목해가지고 키우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물론 잘안 되겠죠. 어떻게 그뭐 수만 마리 닭을 갖다가 반목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이제 환경들이 이제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료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이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닭들이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닭들이 계속 폐사하고 이러니까 사료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사료에는 그 안에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넣는데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건강한 음식을 안 이제 못 먹게 되면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몸에서 항생 물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뭐 계속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럼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염증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염증이 생겼으니까 염증을 없애는 항생제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항생제는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잘 들었는데 이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뭐이 항생제가 이제는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버팁니다. 근데 그 버티는 걸 우리는 내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항생제를 썼는데도 안 들어요. 이 염증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더 높은 항생제. 근데 이 항생제가 계속 높은 게 나오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항생제 최고 높은 단위를 써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염증들 아니면 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완전히 슈퍼 바이러스가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떤 항생제도 이 애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럼 그 슈퍼 바이러스들이 이제 옆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애시당초 소나 돼지나 닭한테 항생제를 안 쓰고도 걔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다라고 이제 저분께서 감기가 어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항생제를 안 썼으면 안 쓰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그게 제일 좋죠. 항생제도 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이때 많이 이제 그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분의 그런 말씀들에 황산환 박사도 이제 그때 참그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느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소 이제 그저소 울타리 그 가가지고 이제 소똥도 이제 저희들이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서 이제 소똥 냄새 맡아 버려가지고 제가 끄적끄적 가가지고 이제 소가 똥 사놓은 게 이만큼 소똥을 왜 그렇게 많이 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한 대여섯 배는 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덩치가 소가 있다 보니까 똥도 많이 누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똥 냄새 맡아 버려 냄새 맡는데 아니 이 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안 들었었어요. 이게 똥이 이제 이좀뭐 구수하다 뭐 향기롭진 않은데 구수하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보통 똥 냄새 맡으면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똥은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건강한 발효 사료를 먹는데요. 그 똥이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료 이제 건강한 음식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한 음식이죠. 이제 그게 발효 사료를 그 소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똥도 그렇게 심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돼지 축사 네, 닭 양계장 이런 데도 이제 발효 사료 같은 걸 먹이게 되면 이제 돼지 똥이나 그다음에 이제 닭똥 이런 것들이 좀 냄새가 이제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이제 실험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게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줄어들었다 말로야 안 되고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시험 성적서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아 맞구나 하면서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쭉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사실은 돈이에요. 사실은 다 돈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저 소똥 검사하는 거, 돼지 똥 검사하는 거, 한개 검사하는 거싹다 돈입니다. 한번 하는데 그한 십몇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50마리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그한 5개월 하면 돈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돈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만이 그런 시험 성적서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알수 있죠. 방금 전화 온 거는 이제 뭐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라 적어오는데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낮이고 밤이고 전화 와가지고 정말 짜증 납니다. 이제 스팸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되면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자. 3000% 빠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제가 1년 동안 쭉 이제 돼지나 닭들한테 이제 건강한 발효 사료들을 먹여서 걔들이 똥 검사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그런 영상들을 그때그때 이제 만드는 즉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